시작하시는 분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가까이 가지 마시고 뒤로 좀 와요 좀. 괜찮아 앞으로 와도 뭐. 근데 눈이 이렇게 빨그래.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네. 내 성격 내가 복권인 스타일이지. 아니. 내 성격 내가 복권인 사람들 조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응? 일단 그 나중에 이야기하고 네. 오늘 성격 타령이 아닌 것 같아. 네. 당신을 봤을 때 이동수 있어요. 응? 이동수가 둘이나 들어오네? 우리 집안에서요? 우리 집안에서요? 당신 이동수. 나요? 또? 밖으로 나갈, 애국으로 나갈 이동수. 그럼 자식. 네. 응? 네. 내가 이동수가 둘이나 비친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아, 예. 맞아요. 왜 멍 때리고 그래? 맞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아, 네. 오늘 이것 때문에 전모로 온 거잖아. 네네. 원인이. 네네. 그치? 네. 이동수 때문에. 네. 당신이 올해 이동수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지만, 네. 이동수는 들어왔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정을 해. 정해! 발음이 꼬인다. 정해. 네. 있어도 되고, 네. 가도 더 좋고. 응? 근데 한번 물어볼게. 네. 자꾸 어떤 애기를 들면은, 네. 애기를 들면, 이게 보이는데 이게 뭐야? 피아노. 이따로 가는 거야? 네. 이걸로? 네. 근데 얘가 되게 얘 여자아이야? 네. 야망이 커? 욕심이 커? 한국 기운은 좀 시시하게 느껴. 네, 맞아요. 말을 하면. 네, 맞아요. 그래서 지는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높게 많은 걸 더 배우고 싶고, 네. 또 이것만 배우고 싶은 게 아니라, 얘는 네. 두 가지를 다 겸용해, 두 가지를 같이 배우고 싶대. 하나 이것만 몰두하지 않고, 네. 이걸 하면서 또 뭔가가, 예를 들어서 뭐 고기면 고. 예, 장국. 네. 그걸 같이 겸용하고 싶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예, 네, 예. 네.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좋죠? 예. 네. 신기해요. 왜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지금 보내도 될까? 지금 생각하러 오신 거죠? 에이. 보내요. 이 아이는 참 얘가 가서 헛든 짓 하고 올 애가 아니에요. 헛든 짓,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 좀 물가에 냈던 아이처럼 불안하죠. 네. 그는 엄마가 불안한 거라고. 네. 엄마가 저래서 내가 충렬 내댔냐고. 엄마 네 예민한 성격 때문에 그러겠지. 에이. 그 말이 그 말이었다고. 응? 그냥 자식 믿고, 네. 응? 네. 가서 얘가 지금도 불안해. 이야기 뭐, 꼭 보내, 보낸다는데, 갔으면 안 돼, 한다고 있어. 네. 응? 보내세요. 걱정돼요, 많이. 걱정, 어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걱정 안 되겠냐면은, 응? 이 나이에 그렇게 나이가 많게 들어오지는 않아. 아 몰라. 19? 그 정도밖에 안 되게 보여. 올해가요? 19, 아니, 잠깐. 19살 때 애기 있어요? 네, 19살. 둘째. 그치? 예. 갑자기 19이 생각났어. 둘째예요. 한 스물 몇 살밖에. 스물 초반. 스물 초반. 아. 몇 살이에요? 누가요? 우리 애가? 여기다가. 아, 25. 그러니까 초반이지? 예. 그치? 예. 보내세요. 이동수가 딱 두루두루 두 개 들어온다 그랬죠? 네. 두 개 들어오는데 엄마 땡 잡았어. 얘는 고집이 세요. 어? 엄마가 얘가 들렁들렁 또 조금만 하다가 말고 그럴까봐 엄마 걱정되는 거야? 네. 안 그래요. 근데 잘 맞아요? 내 말이 맞다면,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봐서 맞췄다면. 맞아요. 다 맞아요. 맞췄다면 보내시고 안 맞췄다면 보내지 마시고. 아니 맞아요. 응? 누구 말대로 좆도 못 봤으면 전 무당 무슨 무당이야. 아, 네. 안 보내지 마시고. 어? 맞췄다면 보내시고. 아, 응?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건 아니고. 아우 그래도 대단하시네. 난 연금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무당인데 연금에 따라서 고맙고. 아 정말. 응? 얘 보내놓고 나면은 네. 얘 성공해서 들어와요. 아. 응? 그러니까 또 돈만 까먹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지가 해달라는 거 지금까지 다 해줬는데 지가 한 번이라도 뭐 머리만 있었지 뭐 진득하게 꼬랑지까지 있었냐. 가슴 속에서 혼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혼자 나를 피우지 마시고 지가 이 아이하고 진짜 그건 맞아요. 이 아이가 되게 여성스러운 것 같으면서 남자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 고집은. 예. 네. 근데 그 고집을 남성의 고집을 내가 비교를 한 거예요. 남성미를. 근데 얘 보내주고 나면 훨씬 지금 짜증이 이빨 가슴에 차 있는 애예요. 맞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도 없는데 가서 지 혼자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싶고 지 꿈을 나래를 펼쳐보고 싶은 아이가 지금 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어디까지나 엄마 걱정이야. 엄마 걱정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외국으로 보내는 게 훨씬 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이제 마음 편해. 또 그러고 불안했거든요. 누가 총 들어요? 에? 누가 총 드냐고. 누가 총을 들라고 마음을 먹고 있냐고. 둘째. 내 발음이 나빠. 아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발음이 내가 받았지? 막 어찌든 쪽팔려. 이 단어를 써야 되는데 흥분이 강분해서 저 단어를 쓰고 있고. 좀, 이거 뭐야? 이럴 때가 많단 말이지. 누가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킬 애가 있어, 이 집에. 우리 둘째요. 아까 내가 나도 모르는 19? 우리 둘째 19살. 그치? 네. 얘, 몰라. 내 입에 나온 대로 할게. 이게 뭐야? 육사요. 예. 네. 이거. 맞아요. 얘 이거 여기. 일로 가요. 이미 합격했어요. 네. 긴 것만 대답하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미 합격했다고. 네. 지금 엄마 걱정은? 네. 여기서 얘가 또 합격한 데서 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버텨내냐, 못 버텨내냐. 지금 그 다음에 걱정을 맞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버텨내요. 버텨내요. 뭔 걱정을 사서 그렇게 많이 해? 그리고 이 아이가 손재주가 되게 좋네요. 한번 물어볼게요. 네. 육사는 내가 군인이 아니라서 또 좀, 죄송해요. 무식해서. 모르는데 육사를 하면서도 얘가 헬기? 헬기? 헬리콥터? 비행기 조종? 네. 그쪽은 아니에요. 근데 육사. 네. 근데도 육사에서도 이 아이가 끝끝내 올라갈 거야. 그리고 네. 왜 헬기 그러냐면 이 아이가 그 속에서 타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러면 그것은 아무나 쫄자들면 쫄자들이 그 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다음에 훗날에 높은 상사들 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헬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잘 될까요? 잘 돼요. 맞아요. 예. 지금 너무 잘 선택했어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나한테 감사할 필요 없이 당신 아들들이 잘 선택을 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해? 되게 걱정 많이 했어. 아까 내가 그랬잖아. 그거 힘들까? 응? 엄마 너무 성격이 예민하다. 뭉충녀될 때 아니다. 그 윷말을 하겠어요. 말을 한 거야. 응? 근데 애들한테 아버지의 정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하셔라. 네, 맞아요. 응? 네, 맞아요. 떨어져 사나요? 별거를 하셨나요? 이혼했어요. 아니, 별거를 안 한다. 이혼을 하셨나요? 미안하다. 나도 지금 말이 지금 버벅된다. 그래도 애들 대단하게 키우시네. 야무지게 키우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것도 야무지게 보이셔요. 엄마가. 참. 뒤돌아보지 않고 네. 내 느끼는 영에 네, 네. 그냥 나를 좀 죽여놓고 네. 자식 위해서 살아왔던 것 같아.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정말 앞만 보고 왔어. 이렇게 됐고 자식 위해서 네. 진짜 내 자식들 비 안 맞추랴 눈 안 맞추랴 정말 당신 자식 없었으면 죽었어 벌써. 네. 맞아요.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엄마라서 존경스럽습니다. 별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로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저도 좀 봐주시고
봐준다고 또 물어보시고 물어보라고. 내년쯤에 제가 생각하는 게 좀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그 생각이 뭔데? 아까 얘기한 거 제가 이동 좀 직업을 좀 다른 거를 가져볼까 하는데 겁나기도 하고. 그 다른 직업이 뭔데? 그냥 물장사 같은 거 한번 배워보고. 그건 하지 마. 아 그래요? 커피숍 같은 거 하지 마. 또 누가 커피숍 하래? 아니 이제 그런 게 어떨까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 이 집 사주는 네. 공문 사주요 다들. 응? 공문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라 사주들 말하자면 네. 공문 사주나 좀 말하자면 뭐 출판사 네. 그런 쪽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주지 물장사에 당신 아무리 이쁘다 할지라도 물장사의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동수는 분명히 들은다 했는데 네, 네. 그건 당신이 선택을 하라고 했어. 여기 있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물장사의 선택은 아니야. 다른 걸 한번 나한테 물어봐봐. 뭐 뭘 하고 싶은지. 아니 특별히 생각한 거 없고 이제 그런 거 좀 뭐 푸드? 푸드 같은 거? 커피숍 하면서 푸드? 네, 떡도 팔고 뭐 이제 빵, 토스트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내 애들이 다 컸으니까. 그럼 나한테 나이 좀 넣어주세요. 예? 여기다 적어서 나이 좀 넣어보라고요. 나 그렇게 하면 몰라. 띠만 적어줘. 생일하고. 아, 생일이요? 다? 아니, 띠만 적어라. 어, 생일하고, 어. 생일하고. 난 저렇게 띠만 적어줘. 적으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아. 키 뭐, 본 적 있어요. 찾든지 말든지. 그리고 기구 안 팔자네. 진짜 기구 안 팔자. 응? 나 봐봐. 아니 하고 싶으면은 여기 좀 계시다가 있는데 좀 있다가 한 2년만 좀 고생하셔. 2년만 고생했다가 그때 옮겨. 그때 내 장사를 하지 지금은 내 장사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야. 응? 너 장사 못하겠다고 힘 빠진 거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응? 네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22살 결혼했냐? 네, 22살. 몰라, 나도 모르게 22살 했어. 22살 했어요. 아이고. 애기를, 애기를 이쁘게 키워서 키워준 것은 고마운데, 미친년아, 22살에 애기를 하셨네요. 어? 내 인생 줄기를 틈도 없이, 네. 당신 인생 다 사라져버렸잖아. 맞아, 네, 그 맞아. 정말 청춘이 하나도 없잖아. 아유, 진짜. 그래도 엄마로서 굳은 마음이 고맙네. 응? 왜 자꾸 밑을 쳐다봐. 나는 여기 있는데. 응? 앞으로 2년만 더 고생하시고 2년만 더 고생하시고 내가 아까 그 직업을 바꾸고 싶은 직업 있지? 그걸로 바꿔도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니까 괜히 또 한 번에 힘든 역경도 겪으시지 마시고 슬기롭게 2년생활만 잘 버티고 넘어가면 정말 참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자식이 없었다 뿐이지 젊은 시절에 유년의 시절에 우리가 20대 말을 하는 거지 20대 30대 어? 아예 나의 인생이 없잖아. 좀 서글프겠다 한편으로. 커탈. 그치. 근데 애들 잘 되면은
그때는 애들이 내 엄마, 응? 후제후 내가 나이 먹었을 때는 내 자식들이 나한테 효자 그 노릇 할 테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뭘 보상해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내 애들만 잘 되면은 엄마로서 그것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런 만족도 애들이 안겨줄 것이고 언니한테 또한 어? 엄마의 눈물도 닦아줄 거야. 응? 그러니까 애들 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애들 야무지게 잘 키워냈어요. 응? 그럼 우리 큰애는 언제쯤에 가면 좋을까요? 큰애가 가고 싶다 할 때 보는 상관없어요. 아, 날짜 상관없고? 왜 얘한테 뭐 나쁜 기운이 들어와서 안 돼. 멀리 가니까. 그러니까 그랬으면 응. 내가 지금 그런 말을 내가 미리 했다고. 응? 이동수가 있으나 나쁜 이동수니까 잠시 피해라. 응. 이런 말이 나갔다고. 근데 나쁜 이동수가 아니라 응. 좋은 이동수로 들어오니 응? 얘한테 가서 다짐을 받아 그 대신에 엄마가 정말로 어? 심사 스코 끝에다가 확고한 마음으로다가 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본 거니 그냥 정말 자신 우리 딸을 믿으니 너무 부담감은 주지 말고 네가 하고 싶다는 일에 엄마가 한번 응? 믿어주겠다 우리 딸을 믿겠다 그러고 나면 괜찮아. 그리고 작은 아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있어. 왜요? 이 아이가 네. 엄마는 철없다고 생각하지. 이 아이 철없지 않아. 이 아이는 빨리 커서 응. 효자야. 엄마는 효자로 아니라고 생각하지. 아직. 내가 이 아이 가슴을 잊고 있거든. 응. 이 아이가 겉으로 엄마한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응. 이 아이는 19살짜리가 벌써 30살짜리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 내 엄마가 불쌍해서 이 가슴 속에서 우는 아이가 이 아이야. 몰랐지. 내가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지가 꼭 성공해서 내 엄마한테 보답한다는 그런 정신은 이 아이가 딱 갖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 이 아이한테. 응? 그리고 이 아이는 나랏밥이 맞고. 맞아요? 확실히 맞고. 잘 버티겠어요? 버티겠거든. 엄마가 또 열심히, 전서 기도하고 싶은 전서 기도하시고. 엄마가 기도하는 뭐 다 자기만의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의 눈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라는 뜻이야. 아이의 관점에서는 되게 어른스럽게 들어와요. 내 가슴 속에 내가 그 아이 잠시 마음을 다시 읽어줬죠. 이게 본 마음을 읽어준 겁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서 엄마가 오늘은 배부르겠다. 왜요? 이 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그것을 얼마나 고맙고 좋은 일이냐. 고생은 했지만은. 애들 잘 키웠어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네네. 저희 엄마랑 올해 지금은 이제 원래 같이 살다가 잠시 이제 애가 이제 있으니까 언니 집에 잠깐 가 있거든요. 네, 같이 살아도 될런지 엄마 건강도 걱정되기도 하고. 같이 살아도 돼요. 그래요. 내 엄마랑 막말로 모녀 같이간에 사람들이 아웅다웅 안 하고 사는 모녀들이 어디 있어? 당신 딸하고 아웅다웅 당신이 안 해? 똑같은 거야. 응? 그런 것 정도는 내가 엄마를 살면서 그래도 당신 아웅다웅해도 내 엄마 사랑한 마음 느껴지네. 가슴에서. 아, 제일 걱정돼요. 아니 지금 나는 말 듣고 말 정말 안 본다고 이야기했잖아. 네. 가슴에서 아니면 욕 나가. 그러니까 엄마 모시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셔주세요. 아버지 제사를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지난 6년째인데 영정사진은 아직도 안 태우고 제가. 근데 그것은 이제 언니 마음이지만 네. 원래 영정사진은 태워드리고 다른 사진을 학대해서 걸어놓으세요.
그렇게 태우는 게. 그럼요. 능력사는 태워드리고, 저기, 아버지 딸은 사진 학대해서 크게 해놓고, 글 걸으면서요. 물어볼 거 있으면. 저, 돈 좀 벌겠어요. 돈 좀. 돈 많이 까먹긴 했어요. 돈 모을 틈이 없더라고요. 돈 벌어요. 그래요? 돈 벌으라는 사주 맞아요. 그러나 내가 남편 그는, 그 눈은, 남편의 그 눈은 없다. 아, 평생? 자식 그 눈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친구를 만나면 남편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저 그러면 혼자 평생 이렇게 사는 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친구를 만난다 생각하라고. 남편을, 남편이란 단어에 기대는 갖지 마시라고. 그냥 친구로 산다, 생각하고 산다. 그냥 그렇게 힘들 때 벗삼아서, 네. 그냥 만나고 그러지. 첫단계를 걸어서 남자를 내 집안으로 들어주는 말을 하는 소리야. 아. 응? 알았겠죠? 네네네. 이 말 명심하십시오. 아, 네네네. 꼭요. 아, 네. 됐죠? 네네네. 끝났습니다.